물결. 네. 노란 옷인데다가 모자에 눈까지 달려있는 거 보니까 무슨 병아리 떼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. 네. 잠깐만, 그러면 병아리면 혹시 오늘 주인공이 아이유나 뭐 피겨 프린스 차준원 뭐 이런 이렇게 나왔는 네. 차준원 선수 친구들도 이제 병아리 네. 할 나이는 아니에요. 아 그런가요? 네. 네. 평소랑 오늘 좀 응원 도구가 다른 것 같아요. 우리 주품인 여사님이 갑자기 막 책을 읽고 그러게요. 그러니까요. 생초 안들 책을 다 들고 계시고 우리 못 보던 우리 잭잭이 잭잭이까지 잭잭이 씨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 이러면 아 네. 대충 어느 정도 감이 잡혔습니다. 책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작가 아니면 일타 강사. 아하. 어 비슷했어요. 자 뭐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의 주인공 소개하겠습니다. 연예인을 넘어 이제는 강사 덕질 시대가 왔다. 때론 독하게 때론 따뜻하게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타 강사 김미경 씨입니다. 나는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.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제대로 못 만나서 엄마 아빠가 가난해서 나를 못 밀어줘. 그래서 내가 기회가 없는 거야 라고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거든요. 근데 여러분 밖에 있는 기회는 10%도 안 돼요. 진짜 90%의 기회는 다 어디 있어요? 자 여러분 뱃속 안에 다 있어요. 다섯 가지 기회가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부거든요. 나 아부자라는 친구 절대 싫어요. 허리띠가 아니고 뭘 졸라면 머리띠를 졸라. 14일간 제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순서대로 터트릴 거예요. 모닝! 네, 네. 지금 몇 분 접속했어요? 만 1000명? 대박!